이창석 강동현 구단과 이창석 7단 KB 바둑리그 아주 중요한 판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케미칼의 포스트시즌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판 한 판에서 만났습니다. 자, 여기 우학이 정석은요, 미래의 바둑 서밋에서 커제 구단과 알파고 구단의 알파고 구단인가요? 하여간 알파고 마스의 대국에서 나왔던 33 침입 정석, 화점의 33 침입 정석 초창기 버전인데 요즘은 거의 안 두는데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이게 충머리입니다. 충머리라서 강동현 구단이 충머리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좌상기 정석이 또 나왔죠. 저것도 이제 인공지능 정석의 대표 정석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날짜로 두는 수도 많이 둡니다만 손을 빼고 그 단수 친 다음에 상변에 두는 수도 괜찮은 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 민수는 백이 안 뒀기 때문에 좀 두터운 수고요. 자, 오른쪽에 다가서고 왔을 때 인공지능은 이 상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를 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한 칸 뛴 수는 괜찮고요. 요 다음에 이 장면에서 여기 쳐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흙이 상변을 오면 귀 붙여서 살면 되고 귀를 오면 그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약하니까 뭐든 받을 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맞보기라는 겁니다. 근데 강동현 구단이 귀를 붙였는데요. 귀를 붙여서 빠지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별로라고 그러더니 그수 일리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수 일리 있어 얘기에는 이 흙에 붙였을 때 껴붙이란 얘기예요. 껴붙이면 받기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요쪽으로 둔다든가 아니면 이걸 뒀을 때 맞아야 되는데 이거 쳐놓고 끼워 이으면 잡을 틈이 없죠. 이걸 뚫리니까. 그렇다고 여기 둘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거는 잡아서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껴붙이는 거는 과거부터 하수의 껴붙임이라고 그래서 프로들은 껴붙이는 발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강동현 구단도 그 수를 안 두고 그냥 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 느는 건데 이 수는 이 건너붙임으로 흙돌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치받는 게 정수고 이창석 칠단이 정확하게 뒀습니다. 단수치고 귀사리를 했고요. 자, 밀었을 때 지킨 수는 강동현 구단 나온 수입니다. 좌하기는 언제든지 깰 수 있으니까 내 집부터 지켜놓겠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한 바둑들이 자기 집은 확실하게 챙겨놓고 남의 집에 쳐들어갈 때 푹 들어가는 바둑들이 많습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하나 더 이상 여기까지만 뒀는데요. 저 쳤을 때 여기는 백도 끊고 싸워야 돼요. 이거를 못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 약하니까 이렇게 두면 요 두 점은 줘도 요쪽 흑도를 공격할 수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강동현 구단 생각에는 이쪽이 더 요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백이 살려오고 흑도 중앙을 제압해서 흙이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른쪽이랑 이 연결하는 과정이 튼튼해졌기 때문에요. 자,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 붙였는데 이거 상용 수법입니다. 원래 있는 족보에 있는 수예요. 여기서 있고 다가 선수는 이렇게 눌러서 압박하는 게 좋았어요. 어차피 잡아도 별로 돈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압박하는 게 좋았는데 여기 주니까 버림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변을 깨는 거로. 그리고 올라서고 뒀는데 여기에서 이걸 젖혀야 돼요. 젖혀야 이 백돌의 수를 한 수라도 줄이면서 압박감이 있는데 빠지면서 백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 순위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밀고 뛸 때 치받으면 여길 둬도 젖히면 못 끊습니다.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 두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백이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흐름이에요. 실전은 이렇게 뒀을 때 이 붙인 수가 좀 이상해요. 그냥 왼쪽을 제압해버리면 흙이 괜찮습니다. 붙인 수가 이상하고 젖히고 여길 밀었는데 이 수가 굉장히 이상한 수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꽉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은 요 정도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먼저 머리를 내밀 수가 있어서 가변이 흙집이 되면서 흙이 좀 편안한 흐름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100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서로 둘만한 그런 바둑인데, 이렇게 두는 바람에 요 자리가 항상 선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있다고 보시면 이런 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은 요게 돼서 막았더니 이것도 지금은 늘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둬서 안에서 사는 식으로 둬야 되는 건데, 꽉 막았더니 젖히고, 단수 치는 게 의미가 없죠. 단수를 쳐도 여길 두면은 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자축만 둔 겁니다. 그래서 늘고, 아, 여기서도 여기 왔을 때 빨리 살아야 돼요. 지금 흑대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받아 놓으면 최소한 잡히지는 않아요. 이걸 둬도 이 나가는 거하고 여기 안에서 사는 게 맞보기가 돼서 살아있는 건데, 괜히 이렇게 뒀다가 이 들여다보는 걸 당하고 쭉 받아서 있게 하니까 요 선수죠. 그리고 여기를 뛰니까 대마가 전체가 위험해졌어요. 이제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붙이고 나갔는데 여기 쌍립대는 급소에 두면서 이 대마를 파워하니까 안에서 사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밖에서 살 수 있냐? 이쪽이 전부 백진영이라서 잘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뒀을 때 있고, 원래는 여기에서 요 흙이 이 꼬랑지인지 몸통인지 전체를 버리고 얘만 도망가고 이렇게 끊어서 먹고 요를 떨어뜨리고 이 꼬랑지가 살아서 이쪽에서 버텨보는 바둑으로 가면 이게 한 10집 정도 불리한 거로, 그래도 아직은 바둑은 바둑이에요. 10집 불리한 건 그래도, 아, 10집은 잘 안 되는 건가요? 하여간 그래도 10집 정도 불리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이거를 10집 불리하고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버텼다가 젖혀갖고 다 죽었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강동현 구단이 엄청난 대뻑을 하지 않는 한 어지간한데 아무데나 둬도 다 안 됩니다. 예, 뭐 어떻게 둬도 안 돼요. 뭐 좀 잘 두면 될 수 있는 게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둘을 걷었습니다. 강동현 구단이 이창석 7단에 거의 천적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내고 있네요. 이 바둑을 강동현 구단이 이기면서 신민준 구단이 변상일 구단한테 진 거에 대한 그 서력이랄까 보복이 돼서 지금 2대2가 됐습니다. 최종 한 판은 박하민 대 최광호 선수의 대국으로 두 팀의 승패가 결정나겠는데요. 그 바둑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